네, 오늘은 그러니까 KR 40, 50 워크숍인데 우리나라에서 40년, 세계적으로는 50년 그동안 엄청나게 인터넷을 발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업체 봐도 시가총액 그 톱10에는 그 아시는 대로 아마존, 애플, MS, 페이스북 등등 들어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가총액 톱10 기업의 인터넷을 가리는 한 네이버나 카카오 들어있습니다. 또 사회에 비용 인파도 굉장히 크고요. SNS를 다 사용하고, 또 조금 전에 문제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이용해가지고 또 심한 발언을 해가지고 주방 당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발표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좋은 발표해 주신 그에 대한 그 질문도 듣고 또 코멘트나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또 먼저 스피커 분들이 또 추가하는 말씀 있으면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 먼저 오디언스한테 코멘트 부탁 한번 어때요? 그래요? 우리는 오디언스, 말하는 거. 네네네. 오디언스 먼저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아무거나 좋으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우리 네트워크의 최고신 우리 전일남 박사님들 되게 이제 아직도 왕성하신 것으로 보니까 저도 학창 시절 뭐 카이스트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명성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사는데 너무 잘 들었고요. 이 정도 하면 박수라는 이제 사실 저는 기업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임원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나이 교수 있어서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는데 오늘 뭐 상당히 의미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의미 플러스 앞으로 이런 그 발전 방향 이런 거를 좀 질문을 해야 이 역사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모든 이제 컨퍼런스나 저는 기업에 이제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 이런 어떤 그 발표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미래성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좀 여기에 추가되고 또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에 웹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청중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좀 그런 면을 좀 많이 넣어야 또 이런 협회가 여기 위원회가 많은 사람이 동기를 얻어서 더 풍성한 사실 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중이 없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많이 나갈 수 없고 기업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 아니면 다음에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누군가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그 워크숍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지금까지 40년 우리나라에서 우리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기술이나 인터넷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 그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다음에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김대현 교수 그렇죠? 다음 이장 김대현 교수 그렇죠? 하고 다음 워크숍에서는 미래에 제한적인 이야기를 많이 포함시키겠죠. 이번에 그 준비할 때도 발표자들한테 정 교수님께서 맨 끝에 이제 되돌아보고 이제 반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거 그거를 많이 넣으라고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난 거를 많이 이제 더 뒤돌아봤으니까 아마 다음에 누가 할지 모르지만 누가 하게 하라고 돼 있는데 할 때는
이제 옛날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트라이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주제는 초창기 우리 인터넷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라는 것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 정도 80년대 90년대 이야기 되는데 얼마 정도 미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기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면 그거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이해해 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거 KR40-50 아니고 KR50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00년대의 역사 이야기합니다. 근데 2000년대 역사라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면 그 2000년대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문제는 챌린지는 그 과거는 조사해서 뭐 해봤자 뭐 그 아르테크로 한 4-50개 보면 되는데요. 앞으로 거는 아티클 몇 개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앞에서 그 이야기해야 되면 물어보는 건 쉬워요. 대답하는 거는 오케이 그 메타버스 웹 3.0 대답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준비할 수 있어요. 그는 챌린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전소민 박사가 한 건데 그 지금 전소민 박사가 저거 지금 논문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퓨처 챌린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우리 실리콘밸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뭐 예를 들면 거기 뭐 500만 명, 600만 명 대신 뭐 오더 마켓이 되어 가면 1000만 명 마켓 캡터라이징 얼마예요? 그러면 10트리리언 1트리리언 아니에요. 거기는 1트리리언은 뭐 그냥 별거리고 10트리리언 명 쉬운데 그러면 우리 그거에 어떤 식으로 따라가면 돼요? 뭐 누르고 하면 되지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NO! 앞으로의 우리 챌린지는 그 옆에 신증 인구가 그 실리콘밸리의 2배, 3배, 4배입니다. 1000만 명 넘었어요. 근데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10트리리언 그러면 2개 10트리리언 10밀리언 파퓰레이션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거 지금 우리가 증명하는 앞으로 10년, 20년의 챌린지입니다. 저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기회라고 우리가 choice가 없으니까 기회라고 생각해야죠. 정도면 대답됩니까? 요즘 이제 조금 궁금한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교수님들 너무 많이 하셨던 그 퓨처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뭐 미국에서도 진이 해가지고 클린 슬레이트 이런 얘기 막 나오다가 많이 죽어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갈지 그런 얘기들도 좀 더 얘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 90년대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특히 2005년부터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퓨처 인터넷 지금의 인터넷이 다 아시지만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고 시큐리티가 제로고 그다음에 IP 문제도 많고 문제에 어떻게 보면 투성이라는 거는 잘 알기 때문에 미래하면서 2005년부터 난리를 쳤고 한국이 또 그 앞장서서 난리를 치는 중에 하나고 저를 비롯해서 했죠. 그런데 저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AI나 컴퓨터 하는 분야들이 AI가 다 시도했지만
얘를 모르고 10년 동안 그냥 약을 많이 하셨듯이 저희들도 그거 갖고 좋아했지만 문제는 이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결국은 뒤집지 못했고 지금의 그 샘플 인터넷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고 어그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깔려있는 인프라를 뒤집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인터넷이라는 그 발명품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 나올 때쯤 뭐가 나오지 모르지만 지금의 인터넷은 결국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국의 저서 연구자들이 난리치고 큰 결과물을 못 냈지만 그건 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그 컴퓨터 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AI 요새는 또 뭔가 하듯이 실패 많이 이렇게 하듯이 모르죠. 한 15년쯤에 다시 퓨처 인터넷이 떠가지고 새로운 뭐를 만들지요. 예. 감사합니다. 뭐 그럼 연장선상에서 질문 한 번 더 궁금한 것들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얘기하지만 지금 V4가 아직도 대세고 V6를 계속해서 전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키사는 그동안에 V6 전환 교육도 해주고 뭐 이러다가 지금 포기했던 상태입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럼 과연 외국은 근데 외국에 들여보면 구글이나 이런 데는 V6 서비스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는 외국은 어느 정도 지금 장안돼 있는지 그런 분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중적인 입장인데요. 말이 우선 이거 비슷한 거가 우리 2000년대 말이죠. 그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정부, 연구소, 기업이 삼각형으로 짜고 고스톱을 쳐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선순환 구조를 이어서 좀 늦더라도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그거를 정부가 돼서 개발하고 기업이 가져가고 그걸 KT가 사고 그거 그렇게 가지고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WTO 하면서 그거를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정부 지원이 우리 정부 지원에서 여러분 WTO가 사실 그걸 깨고 우리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는 수단이거든. WTO를 공부한 미국에서 공부한 특히 경제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막 글로벌을 떠들면서 그거는 나쁜 짓이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실 2000년대 그 싸고 고스톱하는 사이클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네트워크 시장은 다 망했거든요. 잠이 옆에서 없잖아요. 내가 왜 이럴 거냐면 질문이 뭐였지? V6로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 V6가 나타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V6는 명목만 있다고 나는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은 왜 이느냐? 새 화장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종교적으로 그리고 ITF가 V6를 95년도에 만들었는데 2002년 이래 아직 글로벌 안 되는데 그건 자기들의 쉐임이고 그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V4 갖고 네트 갖고 버티잖아요. 인도에 가면 네트와 데스가 열몇 개도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도 와서 들었지만은 네트가 나쁘면서도 네트를 하면서 시큐리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V6 없이도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인터넷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완전 새로운 나온 때까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시스코가 미국이 돈을 벌려면 새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ITF가 뭐고 V6 글로벌 뭐 오픈데이를 하고 저걸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저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뒤졌는데 2000년쯤에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제 진대재 장관님도 계시고 그 김대중 정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그때 V6를 전략적으로 다시 드라이브하자 이거죠.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먼저 치고 나가서 장비들을 하는데 V6 만들게 하고 그걸 우리가 사주고 정부가 사주고 KT가 사주고 빙빙 돌아가가지고 이제 V6 장비에 관한 한국이 최고다. 어? 나가서 팔고 뭐 이런 사이트를 하려고 많이 드라이브를 했었는데 그게 이런저런 걸로 사실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술보다 더 관심 있는 건 한국이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설마 B6가 나쁜 상품이라도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가지고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지금은 사실 그 모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가 있어요. 정경식이 어저께 이제 워크숍 갔는데 이제 인더스트리들은 또는 사용자들은 그렇게 급한 게 없고 사용자들이 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지금 쫓아갈 능력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V6가 늘어봐야 우리나라 산업계 돈 내리게 별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다만 뭐가 있냐면 우리 같은 교수들이 외국 컨퍼런스에 나갔을 때 이놈들이 이분들이 슬라이드를 딱 올리면 V6에서 한국이 꼴찌야. 그러니까 한국이 맨날 인터넷 강국이고 1등이고 그렇게 주장하고 스피드 비포나 속도에서는 아직도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미 비포 표준을 안 만든 지가 4년, 10년이 넘고 이제 V6 아니면 잘못 가는 걸로 다 인식 확산을 시키고 굉장히 그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장소에 딱 가면 한국이 꼴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이중적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자존심 상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에 관한 우리나라가 1등 국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V6가 진짜 안 가면은 세상이 뒤집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퀘스천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만약 우리가 20년 전에 해가지고 손 앞치고 나가가지고 V6를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상태라면 같이 뛰겠는데 지금 어차피 V6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은 기업적으로 수출, 돈적으로는 손해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국의 기업 상황에서 그냥 기업이나 정부 보고도 밀어붙여라라고 소리치기는 좀 양심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태라고 봐요. 이미 기회를 놓쳤다. 산업은 없잖아요. 없죠? 라운드 만드는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뭐냐면 시스코나 이제 화웨이도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스펙을 내면서 우리는 V6 레디다 이거예요. 그리고 V6 레디에는 그게 붙어있지 않으면 2등 상품 취급을 해버린다고. 응?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저 미국,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미 수출이 안 되지만 하고 싶어도 그런 기업들은 V6 스펙을 요구를 한다고. 한국은 그걸 내 장비 회사가 없어. 그리고 근데 그게 꼭 다 필요하냐. 그거는 퀘스트냐 우리야. 우리가 V6를 안 붙이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게임에서 이제 이거를 돈을 버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약을 파는 마약 장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년 전에 제가 정부 보고도 굉장히 좋아하고 장비 회사 보고도 V6 해야 된다. V6 워크샵과 V6 전도자 같이 막 돌아다녔어. 근데 지금은 정부 보고도 너 왜 V6 안 하냐 야단치다는 거라 기사 보고도 좀 해라라든가 뭐 누구 보고 하라라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거를 따로 장비 회사들이 없어 하나도. 우리가 그 V6 시장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걸 너무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정부 주도로
너무 홍보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충남대 있잖아요. 그 충남대에서 수주를 할 때 정부에서 과기체에서 이상한 거 하나 내려놓으면 스펙을 낼 때 V6를 안 내면은 야단만 져. 그럼 V6를 설정 내. 그러면 외국 회사들이 조금만 한국 회사들이 다 쓰러지고 다 이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저 짜고 고스톱이 80년대 보셨는데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기업적으로 레디된 사지 레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보기 좋은 쇼를 위해서 너무 드라이브하면 외국 놈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정치적으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거지만 그저저그한게 우리가 저 솔라셀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좋지. 좀 질문만 해.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조금 이제 반박은 아니고요. 오케이. 제가 본인 일을 갖고 계신 분을 뭐 이럴 수는 없고 지금 통신사들은 V6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그것이 저기고요. 그 메커니즘이나 그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으로 다 그 공급사나 새로운 게 다 하고 있고요. V4와 V6도 이거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코멘트를 장비가 어느 장비? 아니 어느 장비고 장비는 많죠. 라우터도 많고 시스코도 많고인데 그거는 여기서 막 엄청난 토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기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의 상황을 잠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어그리 하는데 KT나 SKT나 저 망업자들이 또는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거는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시장이 커졌을 때 누가 돈을 버느냐. 저는 뭐 너무 밑에서 돌아가는 지만 우선 우리나라 장비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장비들을 주축으로 저거 해가지고 또 사업자들이 더 돈을 벌고 뭐 국민들이 저 더 싼 값에 저거 이 선순환 그런 입장에서 뭐 운영 기술이나 이거는 당연히 있고 레디예요 레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장비업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이클까지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서 드라이브 해버리면 결국은 그게 돈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번 거냐 화웨이 장사시켜준 거냐 이런 퀘스천이 난 될 수 있다. 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뭐 지금 기업에서는 대형 삼사 같은 데는 다 돼 있죠. 라우터 다 레디 제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이제 김대중 교수님 말씀은 그런 사업이 이제 번창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이 라우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삼성이나 이런 데도 안 만들고 있다고 제가 믿어요. 특히 지금 다산이나 그 중저가 그런 거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문제점을 제기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사실은 그 페니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IPv6를 써서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데 가지고 What is my IP address? 그러면 SKT나 이런 데는 V6 주소가 뜨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데는 다 그냥 버전 4씩 뜨고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IoT나 이런 거 많이 그 가게 되면 그때도 진짜 V6로 안 갈 거냐 아니면 뭐 지금도 IoT도 보니까 그 네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들로 다른 여러 가지 그 꼼수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것이 전환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 학생들이 어때요? 무슨 아무거나 좋으니까요. 여기에 또 인터넷에 대해서 엑스퍼트들이 다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답해 줍니다. 뭐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게 워크숍 끝나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숙제가 에볼루션 오브 인터넷 그러니까 미래 인터넷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데 정확하게 일주일 후 목요일 밤에 8시에 세면 1시간 다이아로그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부담되는 거는 먼저 그 내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그 민트사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민사법은 전에부터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또 한 명 레시 하버드 법대 교수 아니면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개념 만드는 사람 뭐 그 외에도 많이 작업을 했고 제일 최근에는 미디어 앤더 디모크라시 근데 한 시간 해야 된다 근데 이거 플래너리 세션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 외국에서 굉장히 뭐 유명한 그분 초청을 하고 싶다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준 볼 때 외국인만 초청하면 되는 거면 안 될 것 같다 국내에서도 누가 나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데 원래는 팀 바너슬리 초청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거 안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저는 팀 바너슬리 굉장히 잘 아니까 그 사람하고 그랬으니 오면 그래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민사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니까 될 것 같다 근데 내 고민은 한 시간짜리죠? 그러면 산수회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각자 10분, 15분씩 그 이야기하세요 근데 나머지 한 20, 30분 대화합시다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있는 시간은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그때까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근데 뭐 어차피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이런 거 제 고민거리입니다. 다음 이거 끝나자마자 일주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 뭔가 통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막 통신을 하고 어딘가와 소통을 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들어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가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원래 학부 때 우주를 전공했었는데 저는 좀 더 어떻게 하면 먼 곳으로 더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다들 이쪽에 대해 코멘트 주실 수 있으신지 혹시 얼마만큼 멀리 계세요? 달로 달뿐만 아니라 이제 은하가 이제 좀 더 훨씬 더 큰 범위에 어떻게 해야 그거는 정 교수님이 저 필사하고 하면 인터플래너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플래닛 인터넷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셔야겠는데 그거 별로 재미없을 건데 오케이 그러면 또 조금 여기에 맞게끔 이야기하면 제가 79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그 이런 인터넷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컴퓨터 우리나라 만들 수 있게 해라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그래도 네트워크도 그 해야 되겠다 차이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컴퓨터 만드는 데 성공하면 세계에서 여러 몇 번째입니다 근데 그 인터넷으로 이런 네트워크 쪽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는 뭐 15번째, 20번째 괜찮아요. 돈 벌 수 있으면. 근데 그렇지만 대학원생한테는 이거 논문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몇 번째 아니면 논문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고민했는가 하면 제가 그 전에 한국 오기 전에 제가 그 네트워킹에서 미닉소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아르파넷 그 전에부터 처음에 바로 오기 직전에 했는 거가 인터프라네타리 빈스하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20년 정도 전에 그 프로젝트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지구하고 목숨 도선까지 어떤 식 거기 뭐 우리 스페이스크래프트 하는 거니까 거기하고 어떻게 연락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거 해라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그 결과물을 뭐 화학 분석을 하는지 사진인지 우리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한국에서 쓸모를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한국에서 한국 쪽에서 별로 투자할 것 같지도 않고
또 두 번째 생각을 해놓은 거는 그 전에 제가 한 거는 그 웹단 컨트롤 시스템 권장 자동화 뭐 반도체 만드는데 그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돈벌어야 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실제 그런 분야에서 돈 벌게 되는 거는 그때부터 한 30년 정도 후 2000년대 되고 나서 같아. 그러니까 판단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태어났을 때 그 저 옆에서 빈츠 플러스 포스터를 갖던 사람 하고 있는 그 알파넷 아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그거면 그 그쪽에는 대학원생하고 우리 대학원생하고 같이 그 뭐 협력을 하면 되는 거고 논문도 그 나올 것 같고 근데 그거 우주에 쓸 수 있는 거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그때 그 빈트가 그거 한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하는 거는 2000년대 했는데 제가 그거 70년대 그거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우주에는 그 인공위성까지는 됐는데 그 이상 되면 그 쓸 수 없다 그 물리적인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안 쓰기로 그 우리 나사에서는 결정했습니다. 정도면 그 대답 되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2000년대 저 행정 전선하면서 그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2000년 초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가 시큐리티를 걸어야 되는데 미국이 128비트를 안 줘서 우리나라가 이제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CD를 만들고 또 이 양반도 좀 아는 잘 아는 얘기 텐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일어났던 일이 그때 우리나라가 오픈소스 얘기를 하면서 리눅스 얘기를 했고 리눅스 컨소시엄도 생기고 오픈소스 컨소시엄도 생기고 뭐 심지어는 진대재 장관이 리눅스 무슨 저거에 의장도 하면서 엔트리가 또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리눅스로 가고 오픈소스로 가고 뭐 이제 시드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이제 음모론에 의하면 제가 기억이 맞을 거예요. 빌 게이츠가 딱 두 번 왔는데 그때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딴 데 들르고 붕 해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와서 두 번 만나더니 정통부 정책이 확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윈도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윈도우에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익스큐스는 이거를 임기 내에 성과를 보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리눅스 오픈소스를 해가지고 이제 엔트리 우리 교환기 개발했듯이 그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그러다가는 이 임기 내에 안 끝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엔트리에 대한 불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는 윈도우로 가는 바람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부터 정부 윈도우 액티브엑스 시드를 액티브엑스로 임플리먼트를 하고 키사나 어디 가서 저 검증을 받으려면 액티브엑스를 임플리먼트 해야 검증 사이클에 들어가 가지고 온 나라가 액티브엑스와 윈도우 액티브엑스로 점철이 되고 이게 정부 주도로 행정부터 그러니까 은행 그 다음에 모든 공공사이트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럭킹 돼가지고 이미 액티브엑스는 90년 중반 초에 나올 때부터 그 기술의 약점이 시큐리티는 다 알고 있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했던 거예요. 우리가 럭킹 돼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모든 나라가 HTML 이제 스탠다드 가고 오픈적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 2, 3년 전에 따져놨는데 사실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모바일, 그나마 모바일로 가는 바람에 모바일은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못 봐. 지금도 어느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안 되거든. 그리고 제가 충남대에 있는데 충남대에서 이제 우리 충남대를 억세스라면 지금 익스플로어는 없지만 익스플로어는 억세스가 돼요. 사파리 내가 아이맵을 쓰니까 사파리 들어가잖아요. 사파리가 거부해. 크롬이 거부해.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가 위험을 물을 수 있는 하고 말라 이거야. 왜냐하면 그게 윈도우 베이스에 돼 있고 그 거기에 서티피킷이 키사가 발행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하나 한 게 아까 이제 그럼 윈도우 간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시드를 별도로 한 거 좋다. 근데 그러고선 미국이 2000년 초에 128비트를 틀었어요. 그러면은 윈도우는 있더라도 시드를 포기하고 그 트리에 들어가면 베니사인을 탑으로 한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인정하는 코드 레벨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엑스 윈도우인 거는 좀 섭섭하지만 하다못해 그 베니사인이나 글로벌 저거로는 되는데 그러니까 시큐리티에서 완전히 막혔어. 그래서 나온 티피컬한 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무슨 드라마 때문에 진도 뭐를 못 산다. 그러니까 아마 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우리가 알리바바나 아마존 가서 만들고 쇼핑 아마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케이팝이고 떴는데 외국 애들이 나 그거 정확한 데이터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이트에 직접 들어와서 쿠팡에 들어와서 11번가에 들어와서 직접 쇼핑을 하면서 빼가는 게 얼마인지 나는 약간 궁금해. 오히려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저 회사들이 알리바바에 상품 올리고 아마존에 올려가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아직도 아까 그런 잘못된 20년 전의 선택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바일 비즈니스 마켓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케이팝이 뜨고 지금 한국이 최고인 상태가 됐다면 쿠팡이나 11번가나 이게 알리바바에 하다못해 몇 분의 1 정도는 터져야 된다고. 난 그렇게 매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지금 이저 LG가 순간에서 지금 10년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순간에서 지금 20년이 가도 못 벗어나는 바 참 아쉽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혹시 이런 설사 첫 번의 선택이 잘못됐더라도 되도록 빨리 하나씩이라도 아까 그 오픈 소프트웨어 리눅스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시드 문제가 있었지 윈도우 액티브엑스만 이제 세 개가 이제 같이 걸려서 럭킹 됐는데 그 중에 적당한 때라도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긁어냈으면 좋았을 거를 그걸 못한 거는 뭐냐면 우리 IT 하는 사람 그게 다 우리 IT 하는 사람들이 정부 가서 컨설트하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하는 사람들이 참 잘못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큐리티 특히 담당자로서 하실까? 제가 시큐리티 담당자는 아니고요. 공인인증서도 저희가 그때는 그 저기가 없었죠. 얼터너티브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스타트는 좋았다. 근데 왜 스타트는 좋았는데 그거를 좀 그 이 시장 그다음에 커스터머의 편의성을 생각을 해서 창의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바뀌었느냐 보면은 이게 먹이사슬이 딱 결정된 거예요.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어요. 네. 이미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센 카르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엔드 유저 그러니까 고객이나 기술자가 얘기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저 금융위원회에서 마지막 그 조항 아직도 그거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그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제 소프트웨어에, 제 PC에 제가 항상 검증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깔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시큐리티 관점에서 무진장 취약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구매할 때 미국에서 소스코드 소프트웨어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전투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바이너리만 받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윈도우즈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쓰면은 이게 또 나쁜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 사례 이미 있습니다. 스탁스네.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또 뭐를 하냐면 백악관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모든 파티에 대해서 서티파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고 네가 보낸 거는 다 책임진다 이런 거는 이제 간 것 같아요. 예. 요새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아까 카르텔 얘기를 하면 이제 2010년쯤에 바꾸려 할 때 그때 이미 어떻게 됐냐면 아까 인증서를 나눠주는 게 키사가 나눠주면 거기서 인증서는 저 키사는 공공기관이 또 못 팔아요 직접 저 일반 회사를 만들어서 통해서 팔아줘. 그게 벌써 한 8개 생기 있어. 근데 거기에 누가 가는 정부에 있는 사람이 막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매출이 몇백억씩 합쳐서 몇천억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다음 사장은 또 위에서 나와. 이게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그 기업들이 칼퇴 생기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설사 저 무슨 학자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미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온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다 비즈니스가 고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 첫 선택이 잘 돼야 되는 거고 하여간 시큐리티 문제는 하여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다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운로드 한다는 건 그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다 월드 스탠다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운로드 하려는 게 있다는 그런 현실이 좀 저하고 그게 다 옛날에 한번 잘못 짚은 게 지금까지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아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우주 도시에 대해 질문했죠. 네, 그러니까 우주는 거리가 너무 길어서 지뢰가 생기니까 문제였는데 그건 현재 전자파로 이용하니까 전자파는 200만 킬로미터 바셋, 그죠? 그걸 너무 늦다. 해가지고 그 몇십 년 전에 일본 동경대학 교수가 너무 썼는데 전자파 대신에 새로운 그 매체를 만들자. 근데 그거는 그 전력파. 또 하나 그 사람 텔레파시. 텔레파시 통신인데 그런 걸 그 말했어요. 해가지고 그 학계에서 그거는 말도 못하는 이야기 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런 그 발상도 있었어요. 네, 오늘 또 시간이 끝나가지고 됐으니까 여러분 같이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